안녕하십니까, 김양희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재테크 경제 지표 정독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그 위험한 미래. 뭐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미래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또 이번에 미래라는 제목을 해가지고 좀 이번에는 조금 더 저 경고란 책을 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낸 동기는요. 2018년부터 상당히 좀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보기에는 2019년, 2020년 더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요새 그 저를 자주 부르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. 네, 정말 큰 부자입니다.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느냐. IMF 경제위기 때였죠. 바로 직전에 어려운 시기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핵심 사업만 남겨두고 나머지 사업을 정리해가지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는데, 근데 97년 외환위기가 가지고 자산가격 폭락했지 않습니까? 네, 그 뒤로 엄청난 부를 지금 축적한 분입니다. 근데 그분이 요새 저를 자주 불러요. 자주 부르는 이유는 또 그때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경제 통계는 어떻게 돌아가느냐, 네,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거든요. 근데 사실 제가 경제 통계로 봐도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좀 미리서 대비하고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가지고 더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가,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한번 그 소개해 드리는데요.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10년 단위로 크고 작은 위기가 왔었습니다. 예를 들어 1987년에 미국에서 블랙먼데이, 그 다음에 97년 우리 애한위기 겪었죠.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. 그리고 거의 10년이 좀 지나고 있는데요. 예, 다시 서서히 저는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다, 예,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현재 그 세계 경제 좋다고 그러는데,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었죠. 그래서 가계가 소비 줄이고 기업 투자 줄이고 수출이 안 되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. 그래서 각국 정부가 과감한 재정정책, 통화정책을 써가지고 경기를 부양했습니다. 예, 그래서 세계 경제가 많이 좋아졌는데요. 그런데 그 이후로 보니까 각 경제 주체가 너무 부실해져 버렸어요. 정부가 재정정책 써가지고 돈을 써가지고 경기를 부양했는데 지금 정부가 부실해졌죠. 특히 미국 등 선진국입니다. 예, 얼마 전에 그 미국 정부가 셧다운 이런 게 있었는데요. 정부 부채가 높으니까 의회가 승인을 안 해주는 것이죠. 특히 중국 같은 기업은 이게 부채가, 기업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.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안 늘어났죠. 호주, 캐나다 이런 나라도 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부채에서 성장 한계가 도래하고 있는데요. 예, 문제는 뭐냐면은 위기가 오고 있는데,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정책 수단, 무기를 다 써버렸다는 거죠. 정책 수단이 재정정책, 정부가 돈 쓰는 거, 통화정책, 중앙은행이 금리 내려가지고 돈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는데요. 지금 정부가 부실해져서 정부가 쓸 돈 여지도 없습니다. 가계 기업 부실해져서 금리 내려도 소비 투자 안 늘어날 거예요. 2009년 세계 경제가 참 어려웠었는데요. 그때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다,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책을 쓴 거고요. 그런데 이 책 그 핵심 내용은 2019년에는 미국 주가를 좀 조심해라. 제가 그 미국 주가하고 경기하고 분석해 보니까요, 주가가 경기에 선행했습니다. 그 다음에 경기가 정점을 치면은 주가가 또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. 예를 들어서 1969년 이후 그 미국 경기와 주가 사이클을 보면은 경기 정점 치고 미국 주가 11개월에 걸쳐가지고 S&P 500이나 23%나 떨어졌어요. 그런데 미국 경기가 2009년 6월을 저점으로 계속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, 2009년 어느 시점에서 저는 정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정점 치면은 주가도 많이 떨어지니까 미국 주가에 대해서는 올해 거 조심하자, 2019년에 조심하자,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런데 제가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중국에서 우리가 금융으로 국부를 늘리자는 겁니다. 지금 중국 기업 은행 상당히 부실하거든요. 저는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2018년에 중국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. 저는 2020년 상반기까지 중국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오를 텐데요. 아마 중국이 구조조정하면서 중국 체질이 굉장히 강화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2020년 상반기쯤에 중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국부를 늘려야 된다, 저는 그 시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특히 중국의 그 내수 1등 우량주, 뭐 주가지수는 뭐 두세 배 오른다면 이런 것들은 다섯 배, 여섯 배 오를 수가 있거든요.
그래서 지금은 중국에 내수 1등 우량주를 공부하면서 투자할 기회를 찾자 이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경제도 다루고 있는데요.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 계속 떨어지고 있죠. 현재 뭐 제가 추정하면 2.9%, 뭐 KDI가 얼마 전에 추정한 거 3%라고 해놨는데요. 근데 한 10년 후에는 지금 노동 증가세, 노동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죠. 자본 증가세 둔화되고 있고요. 뭐 생산성 하루아침에 증가하는 거 아닙니다. 최근에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이 한 1.9%, 미국 2.7%보다 더 낮은데요. 이 국채 수익률은 미래 경제 성장률이 들어와 있거든요. 우리 국채 수익률이 미국보다 더 낮다는 것은 우리 경제 성장이 갈수록 미국보다도 잠재 성장이 떨어질 수 있다. 이런 것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. 저성장은 다른 말로 하면 저금리입니다. 최근에 금리가 조금 올랐는데요. 장기적으로 보면은 금리가 하락 추세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그 금리는 저는 계속 장기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.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가지고요. 자금이 남아돌고 있습니다. 근데 가게도 저축, 기업도 저축하게 되면은 은행이 그 돈 가지고 유가증권 특히 채권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요. 그래서 경제 성장을 떨어지고 돈이 남아들고 은행이 채권 사면서 금리는 장기적으로 저는 0% 되는 가정이다. 저금 성장, 저금리 시대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. 이 저성장, 저금리 시대 때는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조금이라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. 투자한 돈이 한 2억 정도 들어왔었습니다. 그래서 2013년 3월 달에 이거를 보험회사 즉시연금 들었더니 즉시연금 들면 매달 얼마씩 주지 않습니까? 51만 원을 주더라고요. 근데 최근에 27만 원 받아요. 왜 그렇게 떨어졌겠어요? 금리 많이 떨어지고 채권 수익률 떨어지고 주식시장 안 좋으니까 보험회사 자산 운용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죠. 이게 아마 4, 5년 후에는 제가 한 20만 원 정도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무슨 의미예요? 4, 5년 후에 제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 받으면 금융자산 2억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거죠. 그래서 저성장, 저금리 시대 때는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정말 중요하다. 그리고 그러려면 직보다는 저는 업을 가져라. 뭐 여러분이 회사에서 대리, 과장, 뭐 이사, 뭐 사장까지도 되실 수 있죠. 그거는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. 언젠가는 그만둬야 되거든요. 근데 업을 가지면은 어디서든지 계속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직보다는 업을 가져라.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장기적으로 10가지 정도를 제가 자산 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.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이다. 그 다음에 부동산은 갈수록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다. 그 다음에 뭐 주식 투자, 채권 투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. 특히 제가 ETF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. 짐 도저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과거에는 기업을 사야 했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뭐 배 타고 뭐 기차 타고 기업을 방문했어야 했죠. 그런데 정말 다양한 ETF가 생겼거든요. 지금 우리 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ETF가 한 200여 개 됩니다. 집에 가만히 앉아서도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만 알면은 얼마든지 그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ETF는 그 인버스 ETF라는 것도 있어요. 인버스 ETF라는 게 뭡니까? 주가가 떨어질 때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? 뭐 주식시장이 좋든 나쁘든 이런 다양한 ETF를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. 뭐 이런 것을 끝으로 그 요약을 해놨습니다. 소펜하우어는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목이 탄다. 일부 부자들 보면 그것이죠. 그렇게 많이 돈이 많은데 또 돈을 더 벌려고 그럽니다. 그 정도 돈을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겠지만 근데 조지 버나드쇼는 돈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많을수록 좋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거든요. 뭐 제가 지금 환갑이 넘었습니다만 살아보니까 돈이 적당하게 많은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중국에서 금융으로 국부를 늘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좋은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의미에서 제가 위험한 일에 이 책을 썼습니다. 그래서 참고하시고요. 모두가 좀 부자로 되셔가지고 부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